빨리입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네, 2일차 15시 경쟁률 및 네, 최종 예상입니다. 장부니가 너무 안 좋죠? 네. 15시 현재 청약 건수 네, 32만 건 들어왔습니다. 네, 증거금은 5조 2천억 정도 들어왔고요. 현재 균등은 0.7이고 비례안주는 2,300만 원이 필요하죠. 뭐 온라인 회원 7,500주가 최대고 6,375만 원이 필요하고요. 최종을 예상을 하면은 최종 청약 건수 35만 5천 건이 예상되고요. 균등은 63% 확률로 네, 한 주씩 받을 테고, 증거금은 네, 오전에 예상한 것보다 조금 줄어들 듯 보여집니다. 증가 속도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고요. 네, 한 6조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한 2,600만 원이죠. 1억 기준으로 비례 청약하면 4주를 네,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온라인이 7,500주고, 청약 시 비례 배정수가 2.42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청약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수점이 남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0.6 이상이면은 소수점은 무조건 배정이 될듯 보여지는데, 가성비 청약하는 분들 위해서 2000주 청약한다 그러면은 증거금 1700만 원이 필요할 할 거고요. 최종 경쟁률이 이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네, 비례 배정은 0.65입니다. 그래서 0.65 정도면은 네, 배정이 될듯 보여지죠, 사실. 한3.5% 내외 파킹 통장 쓰는 분들 1700만 원, 4일치 이자가 한 6000원, 6500원. 6500원 정도 네, 발생하는데 6500원이면은 17,000원 공모가 대비해서 네, 40% 이상 네, 올라야지 네, 손익 구간이죠. 이제 공모주 청약을 해서 네, 균등을 한주못 받는다 그러면 네, 2,000원 수준까지 더 내야 되니까는 약50% 정도 네, 올라야지, 자기 돈으로 한다 그래도 50% 올라야지 네, 익절이니까. 네, 뭐 이거는 뭐 이런 거 계산하기 신경 쓰이면은 네, 그냥 균등만 하면 될듯 보여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균등 또는 비례로 네, 가성비 청약으로 네, 한 주만 더 받아볼까 네, 생각 중이고요. 네, 신성 ST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네, 비례는 안 하는 게 맞겠죠. 하여튼 청약해가지고 네, 균등 당첨되기를 네, 기원하는 게더 좋은 전략인 듯 보여집니다. 네, 어쩌다가 이렇게 공모주 이렇게 주저앉았죠, 갑자기. 네, 상장일은 10월 27일이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